아, 의정부 시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직해드리지 못했구나. 시 승벽 60주년 기념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시를 위해서 축하할 멋진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2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그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다들 모이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아름다워 주임 안녕하세요. 41년생 안옹남입니다. 저는요, 노래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여기에 합격하게 된 거요. 다른 데서 이사 오다 보니까 조금 의정부가 낯설긴 했어요. 시청 홈피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모집하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 저는 좋다 그랬죠. 집사람이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선 제가 음악이랑 그 발성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제가 어디서 막 학원을 다녀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번 기회에 통해서 아무래도 시민 합창단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음계를 보는 거라든지 교류를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있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고 일단 시민합창단의 오디션은 실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당당함, 음악을 대하는 자세.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시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남녀노소, 전공, 비전공, 누구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나이대가 틀린 사람들끼리 한 목소리 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습이 거듭돼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 뿌듯했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실진다는 게 너무 좋고 조금 어울릴 수 있을까 싶기는 했는데 다들 너무 기여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 이제 그 여사님들께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매번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회식했을 때도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다 면면이 보면서 서로 얼굴도 대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친해지는 기회가 돼서 처음에 잘 안 됐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져가는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요. 매주 연습 말고도 또 따로 만나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합창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합창단은 일반 또 아마추어랑은 약간 다르게 목적성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녹여낼 수 있는 합창단이면 굉장히 좋겠다. 내 삶을 예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여하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씨앗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을 더 마련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욱더 정부 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많이 발휘할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면 문화적인 발전이 더욱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켜만 준다 뭐냐? 뭐이거든지 해요. 몸 닿는 데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한번 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싶어요. 기대를 했던 점이 혹시 좀 또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친구들아, 이런 기회가 또 흔하게 있니? 같이 한번 화음 맞춰보고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의정부 시민합창단은 도전과 비전이다. 의정부의 미래다. 예술 씨앗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최고다. 깜짝 선물이다. 열정 희망이다. 최고다. 꽃이다. 해바라기다. 만족해요. 그만 해도 되지? 네. 편집 되시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다 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